너무나 귀한 말씀의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에베소 1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 말씀만 우리가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말씀의 11절 시작에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이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원대로 역사하신다. 원대로 역사하신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행하시고 그리고 그 원하신 계획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대로 역사하신 그 분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은 본문에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대로 부르셨어요.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셨어요. 그분이 그 원대로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그분은 이전과 지금과 이후에 과거, 현재, 미래 동일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그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 에베소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분이 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먼저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정하셨는가 하니까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우리가 세상에서 기업은 상속자만이 받는 것이 기업이에요. 유업이죠. 아버지의 재산을 누가 받아요? 아들이 받습니다. 구약에서 우리 볼 때 장자가 그 유업을 받습니다. 바로 그 기업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기업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느님께서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권세를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모든 만물의 머리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기업은 모든 권세가 그 발 아래 복종케 되어지고 모든 이름이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고 오직 단 한 이름만이 바로 영광이시라는 것. 그 기업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말하고 신약에서는 예수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호와의 뜻이나 예수의 뜻은 하나죠.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 그 예수 이름은 구원자입니다. 그 구원자라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기업을 얻었다라는 것은 예수 이름 안에서 그 이름을 얻은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 명이 아니라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자녀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가 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가 아들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주어주신 그 기업을 내가 얻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조건 교회 나와서 주여 한다고, 무조건 교회 나와서 봉사 열심히 한다고 기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기업,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녀의 권세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모든 권세,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가진 권세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졌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모든 권세를, 그 발아를 복종케 하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거 왜 그래요? 내가 모든 권세를 가졌는데 왜 이리 치고 저리 칩니까? 내가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졌는데 그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왜 내가 낙망하고 절망하고 비틀비틀 하냐 이것입니다. 왜? 믿지 않기 때문에. 아니요, 나 믿어요. 믿습니다.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그대로 거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이사야 43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너를 조성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를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내 모든 걸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조성하셔서 모든 신경세포 모든 것을 다 만드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내 이름의 명예를 걸고 말하는데 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여기서 하나님이 뭐예요? 엘로힘, 전능하신 여호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아무도 손댈 수 없는 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지정하시고 정하셨으면 아무도 손댈 수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것처럼. 무엇으로 속입니까? 세상 일로 속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처럼 마귀도 사람을 가지고 일을 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를 속입니다. 얼마나 많이 속으셨습니까? 너무나 많이 속아요, 우리. 근데 하나님은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 근데 이 오늘 본문에 뭐래요? 예정하셨대요. 미리 정하셨대요. 무엇으로? 그의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그의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예정했다는 얘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에게 그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예정하셨고, 그리고 오늘도 그 일을 행하시고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는데, 나를 무엇으로 예정하냐?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아들로 예정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아들이 되게 하는 자는 그 아들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예정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예정하셨어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예정하셨어요. 1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예정하셨던, 나에게 그 기업을 주시고 그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무엇을 원하시냐? 우리가,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은 것이 이 땅에서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는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찬송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 다음 그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 권세를 가졌다는 얘기는 그 이름의 영광의 찬송을 부를 자라는 것이에요. 내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걸음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입술로 찬송을 드려지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가 믿는 그 예수님이 바로 내가 바라고 그리던 바로 그 구세주구나 라고 인정하면서 찬송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그 구원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나도 영광의 찬송을 드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고 찬송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열심히 열심히 그분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열심히 열심히 그분의 권세를 나타내기 원하시고 열심히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길 원하시는데 왜 내 삶 속에 그 권세가 안 나타나고 왜 그 능력이 안 나타나고 내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고 어떤 사람 때문에 상처 있고 그리고 무너지고 그러냐 하는 것입니다. 왜?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보여지는 세상에 내 주위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보지 말라 그러셨어요. 나를 믿으라고 하셨어요. 우리 성경에서 수없이 나오는 단어가 믿음입니다. 그 원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원대로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바로 내 영광의 찬송이 너희가 되어지기를 원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전에 불렀다라고 말해요. 에베소서 우리 1장 한번 다시 가셔서 4절부터 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 전에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만드시기를 예정하셨어요.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어지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을 찬송하도록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십니다. 아멘입니까? 믿으십니까? 믿으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예정하신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의 행하실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을 여기다가 세우신 겁니다. 여기다가 두신 겁니다. 여기에 심으신 겁니다. 왜? 우리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그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지도록.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누굴 통해서? 바로 나를 통해서. 그 예정하신 하나님을 믿는 아들의 권세를 가진 자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자꾸 어떤 사건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그래야지만 흠이 없어야지만 거룩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을 통해서 잘라내시는 겁니다.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더러운 세상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걷어내시고 그 영광의 찬송을 그대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에베소서 1장 아까 우리 4절 5절 6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값없이 주신 은혜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 구원을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가 맛볼 때 은혜가 받은 자가 되고 그것을 맛본 자가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려면 그 십자가 은혜가 항상 내 안에 있어지고 예수님과 교제의 삶이 이루어질 때 그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보좌 앞에 들어가서 엎드려 경배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찬송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에서 이러한 구원을 이루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도 간에 교제할 때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러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어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같이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기업을 받을 자라 유업을 받을 자라
있고 갈라디아 3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를 통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사.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께 주어진 그 권세와 기업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서 그 예정하신 영광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성도, 교회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마지막 때 추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추수하는 교회는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교회입니다. 형식의 가사와 곡조 있는 노래가 아니라 심령에서부터 온전히 지성소로 나아가 주님 앞에 감사 영광의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 얼마나 좋으십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난 너무너무 좋습니다. 시편 읽을 때마다 감격 없이는 읽을 수가 없어요. 그는 나의 반석이시고 그는 나의 힘이시고 그는 나의 지혜이시고 그는 나의 능력이시고 그는 나의 구원이시고 그는 나의 생명이시고 그는 나의 도움이시니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다윗은 열심히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